글자 TV. 두 번째는 공하지만은 어떻게 조각하고 연을 만드느냐 따라서 모양이 다 달라지겠죠. 그렇죠?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돌리면은 잘 만들어가는 모습을 취할 것인가? 그것이 공덕을 쌓고 기도를 하고 사람들이 제대로 조각하고 만들지 못하면 옆에서 도와주는 선생님이 계시겠죠. 요렇게 하면 좀 잘 만들어서, 요렇게 하면 모양이 엉망이고, 요렇게 하면 오히려 괴로워. 그래서 옆에서 서포트해주는 분들이 관세보살이에요. 관세보살님은 서포트도 해주고, 그렇지만 원리가 원래 공하다는 것도 알려주기 때문에 관세보살은 지혜도 갖추시고 그 다음에 자비를 가지고 있어서 옆에서 잘 살펴주는 두 가지를 다 하신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세보살을 볼 때 반야신경에서는 반야지혜를 알려줘서, 야, 네가 가지고 있는 생하는 모든 것이 영원한 것이 없으니까 그대로 좀 그런 모습을 직관해라, 이렇게 이제 알려주는 것이라면은, 아무 그렇게 설명해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나는 나다라는 생각이 있잖아요. 그것은 원래 공한 것이야 라고만 강조하면은 말이 진짜 안 먹혀요. 현재적으로 살고 있는 나의 삶도 있으니까. 그런 사람을 위해서 관세보살은 법화경이라든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천수경 이런 데서는 너희들이 내 이름을 부르고 나를 위해 활신이며 하면은 내가 너희들을 찾아갔고 그 소리를 듣고 어려운 일 있으면 해결해주고, 니들이 나를 잘 못 알아먹으니까 같이 32응신으로 나타내서 살펴주고 도와주고 해서 옆에서 그림 잘 그릴 수 있도록, 조각 잘 할 수 있도록, 나의 삶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살펴주겠다, 이렇게 나타나신 분이 관세보살님의 바로 자비방편이에요. 예. 아시겠죠? 네. 그래요. 여러 불보살님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관세음보살님처럼 지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살피는 분이 없다고 했습니다. 물론 뭐 대세지 보살도 계시고 지혜의 문수보살, 보현보살 있지만은 남을 살피고 깨우쳐주는 것이 결코 쉬운 일 아니겠죠. 어쨌든 유정, 생각과 몸을 가지고 있으면은 나름대로 피로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지만은 그런 것을 다 감당해내면서 중생 제도를 위해서 열심히 정진하고 살피는 분이 관세음보살이고,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고, 또 수많은 보살 가운데 관세음보살이 가장 열심히 이고 달리고 와서 찾아보고 이끌어주는 그런 관세음보살님 계십니다.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우리 한국 불교의 신앙 가운데 가장 많은 사찰에 가보면 다 관음전, 원통보정 이렇게 현판이 다 붙어있죠.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을 찬탄하는 경전 가운데서도 중요한 경전이 천수경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, 이 천수경의 근본이 되는 이제 경전이 있어요. 그것이 중간에 보면은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망부의 대비신 대다란이라고 있죠. 이게 본래 나왔던 본 원전이 되는 경전입니다. 그래서 옛날 관세음보살께서 저 보타라카산에, 인도의 보타라카산에 딱 계시는데, 부처님께서 보타라카산에 딱 가셔갖고 앉아 계시는데, 거기서 어떤 보살님이 이 방광을 참 미간 벽화를 다 쏘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주변이 환해지는 겁니다. 그래서 어찌하여 여기에서 이렇게 큰 빛이 나는가, 이 산하대에서 이렇게 육종진정을 하는 것인가 하고 가만히 있다 보니까 아무도 얘기를 안 합니다. 그 중에서도 꼭 이렇게 성격 급한 분들이 있잖아요. 도대체 왜 이런 기이한 현상들이 생기는 것인가 하고 있다가 총지왕 보살이라고 하는 보살님이 손을 딱 들고, 부처님 도대체 이렇게 신묘한 일이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하고 이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회중에 뛰어난 보살이 있는데 중요한 다란이를 살할 인연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이 방광이 있는 것이다 하니까, 그 얘기를 듣고 관세음보살님께서, 부처님 저한테는 신묘한 대다란이가 하나 있는데 그 다란이를 지금 인연이 성숙해서 설할 때가 되었습니다. 제가 설해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이야기를 해봐라 해서 이제 그때부터 관세음보살님께서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하세요. 과거에 아주 먼 옛날에 자기가 열심히 수행하고 있을 때 수행의 단계 초지, 십지 가운데 초지 환희지에 머물러 있을 시절이었는데 그때 한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답니다. 그 부처님의 이름이 천광왕 정주열해라고 하는 부처님께 세상에 출현하셨는데, 그 부처님 전에 찾아가서 인사 올리고 예배를 하고 딱 앉으니까, 오 선남자야, 네가 이렇게 열심히 수행을 하고 있으니 내가 너의 수행을 돕고 또 다란이 문을 하나 주겠다. 우리가 천수경 보면 다란이가 많이 나오죠. 왜 이 다란이가 나옵니까? 다란이는 모든 공덕을 다 갖춘 신묘한 단어,
말 주문이 다란인데 부처님이 또 보살님이 중생을 제도할 때는 꼭 다란이를 가지고 있어야 된대요.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나쁜 악업을 가진 중생들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사람을 지켜주고 빨리 깨달음에 얻게끔 하기 위해서는 중생들을 위해서 다란이를 꼭 수지하고 살펴주고 애우게 해줘야 된답니다. 법화경에도 보면은 다란이 그 품이 있죠. 다란이 품을 줘서 중생들이 다 바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그런 이유인 것처럼. 그래서 정광왕 정주혜님께서 다란이를 탁 주시니까 일지 환희지에다가 일곱 단계를 뛰어올라서 팔찌 두동지까지 차 올라간 거예요. 그러니까 순식간에 높은 단계가 올라가니까 너무 좋아서 관세음보살이 부처님 앞으로 저는 이 다란이 문으로서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습니다. 그런데 이 중생들이 다란이를 받을 때 이 다란이는 워낙 힘이 크고 신묘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다란이 배우면은 자기 업장도 소멸이 안 되고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 효능을 얻을 수 없습니다.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? 바로 우리가 천수경에 배울 때 보면은 나무 대비 관세음 또 원화 속지 일체부 쭉 나오죠. 그런 개성을 애워야 된다는 거예요. 제가 앞에 보면은 개수관음 대비죠. 관음 대비께 귀합니다. 원료 공신 상호신에서 쭉 나오지 않습니까? 그렇게 해서 관세음보살님께 머리 숙여 절합니다. 넓고 깊은 원력으로 묘한 성호 갖추시고 또 일천팔로 장엄하고 이런 개성을 쫙 이어서 이 다란이를 현재 가지고 있는 분이 관세음보살이지 않습니까? 관세음보살님한테 귀의를 먼저 하고 또 일체의 복을 얻겠다. 그럼 개정들 얻겠다. 이렇게 원을 다 가지는 그런 원을 세우고 그 다음에 수행하는 사람이 내가 도산지옥에 가면 도산지옥이 사라지고 화탕지옥에 가면 화탕이 말라지고 축생에 가면 축생의 지혜가 다 생기는 이런 원을 세우고 나서 다란이를 수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쭉 있는 거예요. 이게 바로 신묘장구 대단하니를 외워도 되지만은 앞에 있는 그것은 이제 10원 6향이랍니다. 10가지 원과 6가지를 향했을 때 그 모든 악심과 악도가 사라지게끔 원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다란이를 외워야 됩니다. 해서 신묘장구 대단하니를 쫙 외웁니다. 다 아시죠? 나무라 강하다라야야 나마갈랴 바로 미제 세바라야 이것도 쭉 외우는데 그 장면이 아주 신묘하고 뛰어나기 때문에 스님들께서도 우리가 제를 지내거나 또는 불공을 할 때 신묘장구 대단하니를 그냥 쭉 외우기도 하지만은 천수발화를 치는 거예요. 천수발화를 징을 치면서 나보라다나다라 하면서 그 다란이의 신묘한 공덕이 널리 퍼지게끔 하기 위해서 발화를 추하면서 다란이를 공덕을 찬탄하고 다란이가 속히 우리한테 가피를 주기를 발언하는 그런 천수발화를 그 타임에 탁 친 겁니다. 그래서 이 다란이가 중요하기 때문에 복청계다 해서 엎드려 대중에게 청하옵나니 이 선수전환 관세음보살님의 대다란이를 내가 지금 이렇게 지금 부르려고 하니까 나만 부를 것이 아니고 대중들이 다 같이 다란이를 좀 함께 독송해 주십시오 한 것이 복청 하고 쭉 이렇게 어음으로 얘기하죠. 주지스님께서 참 잘하십니다. 힘차게 그렇게 그 다란이를 쫙 이제 염송하고 또 전수 대징을 치면서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? 바로 관세음보살의 다란이 문이한테 효력이 생겨서 가피를 주시겠죠. 그 다음에 또 참회 진언을 하면서 일단 천수경을 마칩니다. 그래서 관세음보살께서 다란이 문을 이렇게 정강왕 정주혜로부터 탁 뽑고 나니까 원이 생겨서 이제부터 내가 큰 신묘한 다란이를 얻었으니 내가 필요한 곳이라면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. 119에다가 전화하면 119가 삐용삐용 하고 바로 달려오지 않습니까? 119가 아 지금은 잠자는 시간이니까 전화하지 말아주십시오 하고 브레이크 타임 있습니까? 112에 전화했는데 지금 휴식하는데 전화하지 마세요. 말이 됩니까? 지금 급한 일이 생겼는데 빨리 달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관세음보살님께서는 천수 손으로 가서 해결해줘야 되잖아요. 손으로 달려가서 천안 눈으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. 요즘 얘기하면 CCTV가 사방에 달려있더라. 금산시내 CCTV가 천 개나 달려있어요. 어떤 일이라는지 다 살펴보고 저기 문제 있나 하면은 얼른 가서 돈을 뻗어서 해결해 주니까 천수 천안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모든 중생은 24시간 365일 하루도 한 시간도 쉬지 않고 살펴서 모든 중생을 다 어려움으로부터 해결하겠다 이렇게 원을 세우고
발호를 하니까 순식간에 관세음보살님의 손이 청개가 되고 눈이 청개가 생겨서 항상 살펴보는 그러한 성취를 이루게 되었습니다. 나는 이와 같이 이 다람이 문으로 이와 같이 큰 공덕을 얻었으니까 후세에 있는 사람들도 이 신묘장부 대다람을 애우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10가지 대원을 세우고 6가지 어디든지 가면은 그 중생이 다 고통이 해결되는 원을 세운 다음에 이 신묘장부를 애워야 된다 라고 지금까지 우리가 애우고 있죠. 그 앞에 천수기 보면 뭐 입을 청소하는 정거 기능도 있고 또 주변의 신들을 안정시키는데 이 다라리문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신들이 깜짝 놀라야 돼요. 그래서 좀 놀리지 말아라 하고 우리 놀리지 말아라 하면 그것 때문에 더 놀래 사실은. 하여튼 이제 경전에서는 조용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도종지입니다. 중생이 가지가지 인연과 업력으로 그것을 나라고 생각하면서 살면서 악업을 짓게 되면 스스로 짓던 악업 때문에 지옥에서 언제나 벗어날까 하고 자기 힘으로 못 나오잖아요. 멧돼지 오형제 보셨어요? 엄마 멧돼지하고 새끼 멧돼지들이 가다가 배수로에 빠졌어. 엄마는 빨리 나가라고 나로 갔는데 새끼 멧돼지가 어떻게 됩니까? 아무리 올라가려 해도 이 롱숏의 딸이 때문에 못 올라가요. 근데 지나가던 운전자가 그걸 보고 옆에다가 막대기 나든지 판을 갖다 두니까 보통 샥 올라가잖아요. 그 멧돼지 하는 그 운전자가 관세음보살님을 쫓아가서 살펴주니까 자기 능력으로는 해결하지 못하지만은 이름을 부르고 염원을 하고 수행을 하면은 그 소리를 다 듣고 관세음보살님께서 아 어느 중생이 나를 부르는구나 하고 가서 딱 보니까 어려움이 쳐져 있어. 이렇게 탁 챙겨주고 아껴주고 구원해주는 분이 관세음보살이기 때문에 이 관세음보살은 사실은 이 능력이 전지전능한 분들이에요. 우리가 아는 그냥 보살인 정도가 아니고 온 우주 세상 만물의 이치를 그대로 공덕을 닦아서 온 우주를 내 몸으로 삼은 큰 보살이기 때문에 단순한 작은 소보살이 아니고 대보살입니다. 보살마살이죠. 그러면 안 부르고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해도 안 되냐? 물론 마음에서 마음으로 통하지만은 마음보다는 말을 함으로 해서 좀 더 파장이라는 소리가 직접적으로 갈 거 아닙니까? 예, 119 불러고 전화하고 빨리 와야 되는데 소리 들리지 않고서 119 하려고 빨리 와 하는 것보다는 전화 들고 빨리 오는 게 빠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염불하되 우리는 칭령 염불한다. 마음속에서 또 말속에서 부르면은 고요한 가운데 한 말을 일으켰기 때문에 관세음보살의 능력을 그것을 들어서 또 찾아보게 되고 살펴주기 때문에 그런 영험설화는 많이 들어보셨죠? 예, 그래서 두 번째는 바로 도종지. 중생이 어떠한 원인 때문에 이런 일들을 이런 과보를 받고 사는구나 라면서 알아서 그것을 해결해 주는 그런 지혜를 갖춰야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이렇게 일심을 부르면은 그 부르는 내용으로 보자면 부처님 이름 보살의 이름을 부르니까 염불이 되겠죠. 염불. 또 능원경에서 보면은 주송이 됩니다. 예. 또 관음 주력 주송. 또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부르면은 염불 또 삼매도 들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관세음보살 대주사님께서 이렇게 딱 정진하게 한 것은 관세음보살을 부름으로 해서 내가 내 마음속에서 삼매가 들면은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는 수많은 복보장이 안에 다 있는 거예요. 그런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최초의 단초가 바로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불러야 됩니다. 이게 그러면은 우리가 본래 가졌던 작은 혼, 작은 마음을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혼이 점점 커지게 되겠죠. 소의 혼이 있고 또 말의 혼이 있고 저 미물의 중생들과 식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에서 다음 단계로 올라가기가 무척 어렵죠.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보면은 부처님과 아난존자가 이렇게 길을 쭉 가는데 그 뒤에서 어떤 매가 그 비둘기를 잡아보려고 막 달려왔어요. 그런데 부처님이 지나가시니까 그 지나가는 그림자에 이 비둘기가 탁 들어오니까 두려움을 안 갖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다가 부처님이 지나가고 뒤에 아난존자가 있는 데로 지나가니까 매가 막 두려움이 떨고 있어요. 그러다가 아난존자가 부처님께서 아난존자 보고 비둘기를 가져오느라 해서 품 안에 담고 있으니까 매가 사라지니까 도망가 버렸어요. 어디론가 가고. 그러고 나니까 이 부처님께서 이 비둘기를 보고 만년 전에도 비둘기였고 또 만년 후에도 비둘기였다. 그런데 오늘 이 비둘기가 부처님과의 그림자 속에 들어온 인연을 만났기 때문에 얘는 그 다음 생에는 사람이 될 것이다. 왜 그러냐?
우리가 지었던 업력의 생각이 계속 이어지잖아요. 앞생각이 뒷생각이 이어지고 또 그 다음 생각으로 이어지고 이어지다 보면 생각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. 그러면 비둘기는 계속 비둘기 사는 거고 사람은 또 사람으로 쭉 사는 거고 그중에서 공덕이 좀 더 있으면은 또 좀 좋은 집에 공덕이 빠지면은 또 나쁜 집에 이렇게 태어나서 이제 살게 되는 그런 업을 계속 짓고 있는데 여기서 한번 확 바꾸어서 높은 세계로 올라가는 그런 향상된 경지에 가는 것은 유일한 길이 뭐냐? 내가 앉아서 내 마음의 혼을 키워가고 마음 식자경을 확장시켜 나가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. 기도를 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런저런 잡된 생각들을 좀 다 모아버리고 한 생각을 딱 가지고 텅 빈 생각으로 가면은 이 마음이 점점 커져서 몸은 사람 몸이지만은 저 천상에 있는 사람처럼 복도도 생기고 또 저 성분 영감조처럼 마음이 공해져서 텅 빈 마음과 하나 되면서 더 높은 경지에 올라가게 되겠죠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세보살 열심히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공덕도 많이 받고 더 크게 보자면은 내가 그걸 통해서 근본자리로 들어갈 수 있다.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.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승부하십시오.